여기가 바로 라스베가스. 여기 뭐 보이시네요. 어? 여기 보이시나? 저게 라스베가스. 와. 요 앞에서 이제 분수쇼를 해요. 여기인가요? 네, 저기 있는데 네. 분수쇼 보러 많이들 오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오늘 벨라지오 호텔 안에서 보는 분수쇼랑 밖에서 보는 분수쇼 뭐가 더 나은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벨라지오 파운틴스에 묵기로 했습니다. 와! 네. 지금 오전 11시거든요. 네. 그래서 체크인하기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일단 짐을 맡기러 로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와, 중국인가? 근데 오늘 여기 되게 미국인데 완전 오리엔탈 풍인 애들이 많아요. 꽃나무. 그리고 올해 돈 벌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여러분 광고를 끝까지 봐주세요. 자, 벨라지오 입성. 오, 여기 대박인데? 와, 너무 예쁘다. 근데 확실히 진짜 중요한 풍이긴 하다. 여기가 바로 벨라지오! 벨라지오예요! 짠! 예쁘다! 예쁘다! 저기 신기한 사람들이 있어! 저 동네야 돼요! 와, 엉덩이 희곡된 와, 대박! 이거 사실 보여줘도 돼요? 라스베가스인데? This is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체크인하고 뭐하러 갈 거죠? 당연히 지금 시간이 11시 5분이거든요? 네. 뭘 해야겠어요? 밥을 먹어야죠. 이거 다 먹고 살자는 뜻인데. 우리는 지금 고든냄비 버거를 먹으러 갑니다. 아, 갑니다. 나 너무 배고파 진짜. 네, 저희가 괜찮다. 고든냄비 버거다. 너무 좋아. 우와, 랍스터 쉬림프 버거래요. 저희는 이제 내일 또 다른 버거로 찾아볼게요. 안녕. 오. 이따가 한 판 땡겨야지. 여기서 쨍판 터지면 사무실에서 더 이상 저를 못 보실 수도 있어요. 대놓고. 이렇게 슬롯을 돌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분수쇼를 보러 왔으니까 저희가 네. 분수쇼가 바로 보이는 파운틴 뷰를 예약했어요. 뷰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짜자잔. 짜자잔. 와. 와, 어떡해. 와, 진짜. 아까랑은 사뭇 다른. 와. 사람이 너무 보려고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네.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는 제 친구였다고요. 얼마 안녕. 전까지만 해도 안녕 고윤이 친구. 안녕 과거의 나. 수영차 진짜 네. 진짜 크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지금 야경이 엄청 예쁘게 잘 보이는 파운틴 뷰로 특별히 예약을 했어요. 네. 기본 룸은 아마 이보다 쌀 텐데 저희가 여기를 한 20만 원대에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무조건 벨라지오에 묵으실 거라면 파운틴 뷰를 강추해드립니다. 네. 기본 룸은 20만 원보다 훨씬 싸요. 근데도 좀 몇만 원 더 줘서 여기는 파운틴 뷰를 묵을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분수쇼를 못 봤는데 그 부분에 딱 진짜? 의자랑 테이블 있고 뒤에 바로 파운틴 뷰가 짜자잔. 이따 릴라도 같이 보자. 릴라야 말 좀 해봐. 너 호강하는구나. 말 좀 해봐. 저도 너무 좋아요. 사실 객실은 파운틴 뷰 룸이라 그런지 파운틴 뷰 빼고 볼 게 정말 없죠. 아, 맞아요. 그 호텔 자체가 오래돼서 뭐 옷장도 그렇고 뭐 침대도 그렇고 굉장히 다 오래된 느낌들이 정말 낭낭해요. 맞아요. 낭낭한데 객실 자체가 막 특색이 있다거나 이렇진 않아요. 여기도 인테리어에 통일성이 없어요. 이 민트색 이 유리 책상과 이 이상한 퀼트 의자와 이 초록색 의자와 이건 빨간색 의자와 벽지도 뭔가 할머니 집 같고 그렇지만 그쵸? 침대가 굉장히 넓고 객실도 네. 크다는 점. 이 옷장은 조금
풍물스럽긴 한데. 아 이거 미니바 아니라 옷장이야? 네. 욕실은 진짜 진짜 뭐가 없어. 넓긴 한데 이거 되게 깨끗하게 못 씻는단 말이야. 맞아 맞아 이거 불편해. 확실히 오래된 호텔의 한계가 방에 있는 것 같지만 오래된 호텔의 장점이 뭐겠어요? 좋은 뭔가요? 입지죠. 좋은 입지. 이미 좋은 땅을 예전에 선점했다는 게. 그치. 풍수지리를 왜 그렇게 연구를 했겠어요? 그리고 이 방은 뭐 딴 디테일 필요 없어요. 저 뷰가 다 한 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그러워진 것 보이시죠? 아, 그니까 나 너무 기대된다. 릴라도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릴라 안녕. 누나 분수쇼 보고 싶어요. 계속 시켜야지 이제. 나는 객실에 노후된 건 괜찮은데 뭔가 편의에 있어서 서비스에 있어서 일단 프리워터가 없고요. 맞아요. 일회용 어메니티들이 요청을 해야 갖다 줘요. 근데 라스베가스는 왜 일회용품 어메니티가 없어? 칫솔, 막 샤워캡 이런 거? 달라고 하면 주겠죠? 심지어 슬리퍼도. 그래서 들어와서 구두 신고 너무 불편했고 이런 점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샤워가운도 원래 우리가 2인으로 예약을 했는데 맞아. 하나밖에 안 걸려 있었잖아요. 이런 점은 분명히 아마 호텔 측에서 맞아, 실수인 꼼꼼히 것 같아. 살피지 아마 못해서 이렇게 일어난 것 같은데 세심한 서비스나 케어나 이런 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기대를 하기가 맞아요. 어려운 게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로비 같은 경우에는 진짜 크고 진짜 화려했어요. 역시나 중국풍의 뭔가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고 카지노가 있죠 여기는? 체크인하는 로비에서 키를 받고 객실까지 가기 위해서는 카지노를 가로질러야 돼요. 그 게스트용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는 카지노를 가로질러야 하는데 이게 카지노는 실내 흡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담배 냄새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오가실 때 조금 맞아요.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건 좀 단점인데 로비는 뭐 화려하고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그런지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정말로 약간 라스베가스에 왔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 로비에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정원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공간이 있어요. 지금 새해라서 더구나 막 돈과 복이라는 글자와 돼지가 가득하게 꾸며놨잖아요. 올해가 황금돼지의 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컨셉으로 이렇게 꾸며놨더라고요. 아무래도 차이니즈 뉴 이어라고 이런 테마로 꾸며놓은 것 같아요. 와 진짜 화려해요. 오 움직인다. 와 아까 움직이더라고. 입도 벌리고. 안녕. 중국분들이 카지노 와서 돈을 좀 많이 쓰시나 봐요. 맞아요. 그분들을 위한 거니까 우리는 무임승차로 마음껏 구경을 잘 하고 왔어요. 어? 어? 타이타닉! 어 타이타닉!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가 타이타닉 OST예요. 타이타닉 OST예요. 너무 로맨틱하다. 세계 3대 분수쇼라면서요. 맞아요. 이게 가로로 엄청 길고 실제로 보면 그게 절대 다 담기지 맞아요, 않을 정도로 맞아요. 길고 커가지고 눈으로는 담을 수 있어도 맞아요. 앵글로는 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15분마다 노래도 다 바뀌고 맞아요. 테마도 바뀌어요. 그래서 막 되게 신나는 노래가 나올 때도 있고 막 업타운 펑크도 나왔었거든요. 맞아 맞아 아까 총 4번 분수를 봤어요. 주간에 객실에서도 보고 밖에서도 보고 야간에 객실에서도 보고 밖에서도 봤는데 이따 몇 시부터 시작한다고요? 분수쇼? 분수쇼는 3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8시 이후부터 이제 피크타임이죠. 야간에는 주간에는 30분 단위로 그다음에 야간에는 15분 단위로 어디가 네 가지 버전의 분수쇼 중에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지금요. 사실 저도 그래요. 이 룸에서 가장 최적화된 뷰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분수를 보려면. 정말. 이 방도 그러라고 소파도 두 개나 있고 여기 테이블도 딱 세팅이 되어 있어서 뭐 맥주 드시면서 봐도 되고. 확실히 그런 점에서는 이 파운틴 뷰가 가지는 장점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저는 낮에도 객실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 낮에 날씨가 좋으면 여기 배경이 다 파란 하늘이니까 되게 예뻤거든요. 근데 분위기는 사실 밖에서 봐도 되게 좋죠. 사람도 막 우아하고. 막.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인물 사진을 찍고 싶으시다 하면은 아까 그 야간에 저쪽에 나가서 찍으시는 게 이 벨라지오 호텔 건물의 조명이 되게 세요. 그래서 예쁘거든요. 수영장. 수영장이 정말 컸어요. 풀도 제가 봤을 때 한 총 4, 5개는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중에 상당수가 동계 시즌에는 운영을 안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동계 시즌에 운영하는 거는 메인풀 하나랑 그다음에 조그만한 자쿠지, 온수풀이 하나 있거든요. 그렇게 두 개만 오픈을 해놓고 선베드 존도 하나 있었어요. 맞아요. 아예 선베드만 있어. 맞아요. 지금도 태닝을 즐기시는 분들이 저쪽에 있거든요. 역시 미국! 유럽 같은 그런 정원처럼 꾸며놔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오스트리아의 정원이라든지 아니면 맞아. 프랑스의 뭐 베르사유 궁전 그 정원처럼 약간 미니 정원처럼 약간 유럽풍으로 꾸며져 있고 그래서 뭐 여름 시즌에는 되게 즐거운 분위기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름에는 여기서 수영장에 데이클럽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수영장 있는 풀파티처럼? 네. 따로 그냥 성인들만 입장 가능한 그런 수영장 존? 이런 거를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해요. 데이클럽 과연 약간 풀파티의 데이클럽은 어떨지. 밤에는 아예 나이트클럽이 있기도 하고 나이트클럽이 있고 데이클럽이 있고 하니까. 진짜 놀거리는 너무 많다. 이게 뭐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 하니까. 저희가 네. 여기서 조식을 먹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호텔 전반적인 거는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벨라지오 호텔 같은 경우에는 분수쇼가 메인인 그냥 호텔이에요. 밤에 보는 파운틴뷰에서의 분수쇼 강추 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